안녕하세요. 건강한 요리를 만드는 하공주 한끼입니다. 비가 내리고 나더니 돈나물도 이렇게 쑥쑥 자랐고 얼마 있지 않아 꽃이 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염증 치료, 콜레스테롤 개선에 좋고 우유보다 더 풍부한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 뼈와 관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돈나물 분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세척을 마친 돈나물이 1kg 200 지금 나왔습니다. 이 돈나물을 이제 찜기에 살짝 쪄낼게요. 돈나물은 차도 좋지만요, 또 분말 가루로 해서 우유나 요거트, 그리고 우리 여름철에 미숫가루 있죠. 미숫가루 타 드실 때 한 스푼씩 넣어서 이제 드시게 되면은 좋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. 흔한 돈나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저처럼 만들어 두셨다가 평소에 드실 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5분 경과가 되었습니다. 살짝 숨을 죽이는 정도로 쪄내고 한 끼 식혀줍니다. 이게 너무 쪄내게 되면은 이렇게 색상이 누렇게 또 변하기 때문에 건조해서도 예쁜 색상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찜기에 쪄내야 됩니다. 너무 오래 찌시면 안 돼요. 건조된 돈나물입니다. 이제 분쇄기에 갈아보겠습니다. 분쇄가 다 되었습니다. 돈나물은 해열작용, 소염작용, 급성, 만성, 감염 증상,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돈나물은 4-5월이 제철인데요. 지금부터 건강하게 즐기시려면 지천에 널려있는 돈나물을 잘 활용해보세요. 오늘은 돈나물로 1년 내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돈나물 분말가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